그런 말도 했습니다. 내가 저기 김영선 그 후보 해야 한다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지. 그런 말 했어요. 예. 근데 그런 말은 말에 불과하고 그게 뭐 당의 여파를 미치지 않는다. 아니 취임 전날인 예. 그리고 지방선거로부터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에 새로운 권력 미래 권력이 아니라 이제 아직 언박싱된 권력이 네. 그렇죠. 아무개를 어디다 공천 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그거를 무시하고 간과한다? 임기 말에도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이게 과거에 판례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렇고 이명박 대통령 때도 그랬고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둘 다 이제 공천 개입이나 이런 걸로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잖아요. 제가 좀 찾아봤는데 그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대통령은 영향력이 막강한 1호 당원이다. 그렇지. 직무가 아니어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이다. 라는 게 명시가 돼 있단 말이에요. 네. 네. 대통령 당선인 신분 또한 역시 당에 막강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위잖아요. 취임 전날이기 때문에 공무원도 예. 아니고 그래서 뭐 공천에 대해서 언급했다 한들 건 덕담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게 네. 옛날에 MB 때 네. 김소남 의원이라고 이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한테 뇌물을 받았거든요. MB가. 예, 맞아요. 근데 그때가 당선인 신분이었어요. 예. 그 받은 게 뇌물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근데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은 그 대통령 후보가 된 순간부터 그러니까 그 당의 후보가 된 순간부터 이때부터는 받으면 뇌물죄. 즉 공무원에 준하는 그런 지위에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판례가 됐죠. 예. 굉장히 훌륭한 판례가 됐는데 근데 당시 검찰에서는 아, 그 정도가 아니라 이미 국민들에게 저 사람 차기 대통령감이야라고 그 거론되는 순간부터 그 사람 받으면 뇌물죄다. 아, 이거 정말 그렇죠. 대단하죠. 그게 2007년 1월에 누군가로부터 MB가 예. 또 뇌물을 받았거든요. 근데 2007년 1월이면은 MB가 내가 저기 대통령 경선에 나서겠다라고 선언하지도 않은 시점인데 그때 받은 것도 뇌물로 쳤어요. 근데 결국 그건 이제 인정되지 않았죠. 예. 대통령 후보가 된 다음부터로 인정을 했는데 그래도 그거는 2007년 1월에 받은 것도 뇌물이다라고 주장했던 두 명의 검사가 있었습니다. 예. 바로 윤석열 한동훈입니다. 근데 어제 대놓고 네. 대통령이 말 좀 할 수 있지 뭐. 네. 이게 너무 뻔뻔하다. 아니 이제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위증교사죄로 지금 네. 이제 재판을 벌였고 이제 선고를 남은 거 선고를 남겨둔 상황 아니에요? 11월 25일에. 예. 근데 그때는 이재명 도지사였죠. 그 김진성 씨란 사람한테. 아는 대로 얘기해 네. 주고 뭐 없는 걸 지연해서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만으로도 위증교사가 된다라고 예. 판단해가지고 기소해서 재판정에 세운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야말로 문제될 게 없잖아요. 아니 그게 만약에 이제 기소가 되는 위증교사의 범죄가 된다면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사실 사법방해를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기자회견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워터게이트 때 닉슨 대통령이 그 탄핵된 결정적인 이유는 자기가 그 자기에 대한 수사를 하는 사람들을 경질하고 그리고 방해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근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하면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그 특검은 이제 국회가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고 이건 반헌법적이다.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국회의 권한을 무시하면서 자기에 대한 그러니까 행정부 산하에 있는 검찰의 그 수사권 그리고 국회가 임명할 수 있는 특검의 수사권마저도 전부 다 지금 저는 침해하는 거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이제 하는 얘기들 중에는 마치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이 당선인 신분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당선인 신분에 대한 이제 그런 이 축소 내지는 이제 자기는 범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뭐 그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헌법에는 당선인 신분에 대한 얘기까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선인 신분에 대한 얘기까지 있는 이유는 그 당선인인데 만약에 돌아가시거나 뭐는 뭐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에 만약에 더 이상 대통령이 될 일이 좀 막혔다. 뭐 대통령 되지 못할 것 같다. 그러면은 60일 이내에 다시 선거 치르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당선인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예. 당선인은 공직으로 봐야 맞습니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2022년 5월 9일은 그 취임 바로 하루 전이거든요.
취임 하루 전에 당선인은 정말로 나는 새한테 너 내려와라고 하면 내려올 수 있는 그 정도 권한이 있는 시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총선을 하루 앞두고 그리고 취임 하루 앞두고 예. 아, 총선은 한 달 앞두고 취임은 하루 앞두고 그 상황이라면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죠. 내가 그 당에 있는 그 공천을 그 관리하는 누군가한테 아, 내가 김영선 씨가 나를 왜 이렇게 열심히 뛰었는데 잘 봐줬으면 좋겠어. 오, 지금 서대모사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너무 비슷한데. 비슷한데 지금. 좌우로 흔들어. 좌우로 흔들어. 도리도리 한번 하면서. 쩍벌과 함께. 팔 오늘 팔벌. 이렇게. 이러고 이러고. 이거 풀러야 돼요. 이러고 이러고. 단추 하나 풀러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의 당에다가 내가 아끼는 사람이니 공천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신호예요. 그럼. 예. 근데 그거를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의견 개진이었다. 이거는 정말로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 겁니다. 네. 예. 아, 정말 여러모로 어제 보면서 많이들 화가 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얹자면은 네. 우리 저 오마이 TV에도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많이 나오시던데 저는 그 이 야당이 추천한 특검. 예. 특검이 이제 뭐 헌법에 불합치한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게 사실 여기서 처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지난달에도 한동훈 대표 만난 그 이튿날 부산 법무사가 가지고 비슷한 네. 말 했고 그래서 이번에 제2차 김건희 특검법 최종적으로 재의결할 때 부결시킨 거는 고마운 일이다. 그러나 자꾸 야당의 뜻에 여당 의원들이 휘둘려가지고 그래서 또 나중에 특검법 제 의결 때 통과를 시키면은 그때는 할 수 없다라는 말을 했어요. 이 말 주목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이번에 또 얘기했어요. 이건 헌법 불합치다. 네. 아니 근데 그러면은 예. 그러면은 만약에 11월 말에 제 의결을 한다는 건데 뭐 네. 보나마나 이제 거부권 행사할 거니까 그래서 특검법이 통과된다. 그럼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안 있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계엄령으로 간다. 저는 그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던 미국도 이렇게 안 한다 이런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바로 어떤 시점이 떠올랐냐면 자꾸 이제 추윤 갈등할 때의 그 일들이 자꾸 데자뷰예요. 그때 검찰 개혁을 한다고 하니까 검찰과 그리고 검찰 출입을 하는 친검 성향의 언론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개혁을 검찰 개혁을 한 적은 없다. 그리고 이 검찰 개혁의 방향성이 틀렸다. 추미애 장관의 주장이 다 틀렸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똑같아요. 민주당이 하는 그런 특검은 그러니까 북한에서 하는 특검은 예. 미국에서 이런 사례가 없다. 아니 이 두 개를 놓고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 이 미국이나 그러니까 뭐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런 곳이랑 비교를 해서 그 검찰개혁에 반대 근거를 줬던 사람이 혹시?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네.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야당이 추천한 특검을 받을 수 없다. 그게 헌법의 정신에 위배된다라고 한 표현과 관련해서 네. 여태까지 그 특검이 한 4번 정도가 있었는데 최순실 씨가 똑같은 이유로 예, 야당 추천 그거는 위법이다.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에 소를 냈는데 그게 네. 기각됐어요. 기각됐어요. 아주 보기 예. 좋게 기각됐지. 전원 합헌. 네. 네 결국. 의견 아니 나왔죠. 그런 적이 국회가 네 번 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제일 먼저 내곡동 특검, 네 맞습니다. 2012년 시작해서 그리고 이제 최순실 특검. 예. 그 수사팀장이 본인 아니었어요? 예. 윤석열 그렇죠. 대통령. 본인이 그것 때문에 스타가 된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허익범 특검. 이거는 저 자유한국당에서 추천을 했어요. 그리고 저 김성태 열사께서 저기 국회 앞마당에서 어퍼컷 맞고 이제 예. 관철하신 특검 아니에요? 아 혼수성태가 됐던. 예. 네. 혼수성태. 예. 예. 어퍼컷 특검이라고. 예. 본인은. 네. 예. 그래서 그때 헌법재판소가 명시하기를 국회가 입법 재량에 따라 이건 결정할 사항이다. 그렇지. 그렇게 예. 분명히 명시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걸 두고 헌법의 정신에 위배된다라고 주장하는 아니, 윤석열 본인이 대통령은 수사팀장이었는데 그 야당 추천으로 해서 네. 이루어진 박영수 특검에서 그 추천한 사람이 저분이에요. 박지원 당시 국민의당 의원. 그분이 추천하신 거야. 그렇게 해서 된 건데. 그리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그 헌법 불합제가 그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그리고 초기에 모두 발언해서 이 모든 일은 제 주변에서 벌어진 저의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 예, 부덕의 소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 저는 검사 특유의 이 법을 피해가기 위한 발언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기자 두 명이 막바지 부산일보의 기자 그리고 경향신문 기자 두 명이 질문을 하는 바람에 이 논리가 좀 깨져버렸는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뭐에 대해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왜 얘기를 못하냐? 특정해서 얘기를 해버리면 그게 범죄에 인정이 돼버린다고 검사들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예.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했던 여러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 그리고 명태균 씨와 나와의 통화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것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라고 얘기하면 아 이건 범죄에 인정이 되는구나. 내가 스스로 유죄를 인정하는 꼴이니 그건 못하겠다. 그래서 제 주변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라고 얘기를 한 거라고 좀 봤거든요. 예. 네. 그리고 그 이렇게 되면 사실은 뭘 피해갈 수 있다고 본인들이 판단을 했냐면 이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잖아요. 그럼 수사를 방해하는 얘기는 직접적으로 탄핵 사유가 또 되거든요. 근데 그 탄핵 사유를 피해가기 위해서 저는 그거는 굉장히 계산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